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2학번 박수민입니다. 저희는 어디를 다녀올게요? 바로 부산의료원! 지금부터 부산의료원 임상실습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실습 학생들 이것만 꼭 기억해! 부산의료원 가자! 먼저 병원 소개, 치료실 규모, 실습 준비 사항, 실습 과제, 실습생 1과 장점 및 단점, 실습팀 및 Q&A, ROM 및 MMT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 대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구 경기가 이루어지는 사직 운동장, 싸이가 공연하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다들 아시죠? 거기에 위치해 있어요. 부산의료원은 셔틀버스도 타고 갈수 있는데요.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 9번 출구 앞, 지하철 1호선 연산동역 16번 출구 100m 전방에 무료 셔틀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료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개 치료실 중에 가장 넓은 신경외물리 치료실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지요? 이 치료실은 뷰도 대박입니다, 여러분! 뷰! 어진다! 뷰! 지린다! 신경외물리 치료실에는 틸팅 테이블, 팔다리 자전거, FES, 전신교차 진동기 등 다양한 기구들이 있으며 이 기구들을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각 기구에 대해 가볍게 알아가면 좋겠죠? 그리고 신경외물리 치료실에 가기 전에 뇌졸중, 파킨슨, SCI, 실어증, 치매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에 대해 공부해 가면 옥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경계가 질문이 굉장히 많으니 주의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또한 가상현실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직접 해보면 재밌어요. 신경외물리 치료실에는 총 7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신경계는 다른 치료실과 달리 1주차 담당 선생님, 2주차 담당 선생님이 정해집니다. 또한 신경계 수업은 보통 S와 O를 직접 질문하고 측정하니 균형 도구와 평가 도구 잘 공부해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실입니다. 근골격계 물리치료실 또한 넓고 뷰가 대박입니다. 근골격계 물리치료실에는 총 3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골격계 치료실에는 슬링, 센타르, 아이무브, 극저온 스프레이, 하지 CPM, 틸팅 테이블 등의 기구가 있는데요. 하지 CPM과 틸팅 테이블은 저희가 직접 환자분들께 적용해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실 때잘 들으시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근골격계는 특별하게 옆에 운동치료실이 있는데요. 운동치료실에는 바이오 스텝, 팔다리 자전거, 틸트 스쿼트, 무중력 트레드밀이 있습니다. 운동치료실에서는 저희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이 기구들을 다 태워드리고 환자분들 운동 끝나실 때까지 옆에 있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기구들 또한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골격계 물리치료실에 가기 전에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공부도 해가야 하지만 질문을 많이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다면 선생님께 질문 드리는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친절히 다 설명해 주시니까 겁먹지 말아요. 세 번째 치료실은 열정기 물리치료실입니다. 열정기 물리치료실에는 총 3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치료기구로는 TENS, ICT, 파라핀, 견인치료기, 상지 CPM, IR, EST, 마이크로웨이브, SSP 등의 기구가 있습니다. 열정기 물리치료실에서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IR과 ICT 15분 치료 후 마이크로웨이브 5분 치료하시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ICT 붙이고 계실 때 IR 가져다 드리고 나중에 마이크로웨이브를 가져다 드리면 됩니다. 열정기 물리치료실에서는 이 치료기기가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치료기기인지에 대해 알아가시면 편합니다. 또한 과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과제 후에 꼭 숙지하시고 가세요. 네 번째로는 심장호흡 물리치료실입니다. 심장호흡 물리치료실에는 총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치료실 기구는 트레드밀, 하지자전거, 기침유발기, 순환식 근력강화 기구 등이 있습니다. 심장호흡 물리치료실에서는 저희가 해야 할게 꽤나 많은데요. 환자분들께서 하지자전거나 트레드밀을 타실 때 산소포화도, 맥박, 운동자각도를 직접 여쭤보고 측정한 것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리드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리드 또는 옵자하실 때 작은 수첩에 적으면서 하시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작은 수첩 꼭 들고 가세요.
심장호흡물리치료실에서는 COPD, 협심증, 심근경색, 심전도 등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해 공부해 가시면 좋고요. 과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과제하시고 꼭 숙지해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아물리치료실입니다. 아가들이 정말 정말 귀엽습니다. 소아물리치료실에는 총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치료실 기구는 FES, 사다리, 승마기기, 아동용 트레드밀, 아동용 틸팅 테이블 등이 있습니다. 소아물리치료실에는 다른 치료실들과는 달리 아이들의 눈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앉아서 옵자하셔야 합니다. 소아물리치료실에서는 뇌성마비, 자폐 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공부해가면 좋습니다. 소아 1, 2 열심히 공부해가세요. 선생님께서 아이들 치료하실 때 어떤 질환인지 왜 이 치료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니 필기하고 싶다면 작은 수첩 필수! 소아물리치료도 수업 작성 시 평가 직접 하니 평가 두고 잘 숙지해 가세요. 아, 또 티니핑에 대해 알아가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습 준비 사항입니다. 의료가운 꼭 필수이고요. 저희 첫째 날 안 들고 갔다가 혼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라며 상의는 흰색 카라티 또는 흰 셔츠, 하의는 검정 슬랙스 입으셔야 하고요. 무채색 양말 신으셔야 합니다. 퇴근 시 실습 복장과 같은 동일 복장으로 신발 또한 무채색 신발이어야 합니다. 부산의료원은 국내 식당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맛나는 밥 먹으려면 교통카드 필수! 또한 긴 머리를 가진 친구들은 머리망 필수입니다. 명찰은 첫 출근 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습 과제입니다. 부산의료원은 주말 제외하고 매일매일 데일리 과제가 있습니다. 엄청 힘들겠죠? 각 치료실마다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요. 출근 전날 카페를 과제에 업로드하고 프린트도 해가셔야 합니다. 프린트 하시고 아침 출근 후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대망의 수업입니다. 부산의료원은 수업이 많이 힘듭니다. 각 1주 치료실마다 수업을 작성하고요. 소화와 장기는 한 개씩 적기 때문에 수업은 총 8개입니다. 수업은 다 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 피드백 받고 통과받을 때까지 계속 수정하고 써야 합니다. 수업 피드백은 12시와 5시에 가능합니다. 많이 힘들긴 하지만 공부할 때 정말 도움 많이 되니 너무 겁먹지 말아요. 화이팅! 다음으로는 실습생 일과입니다. 출근 시간은 보통 8시 10분이며 옷 다 갈아입고 준비해서 치료실 앞에 앉아있으면 선생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각 치료실마다 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보통은 8시 10분에서 20분이랍니다. 프린트하거나 준비할 게 있다면 더 빨리 출근해야겠지요? 퇴근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 반에서 1시 반이며 신경계 치료실만 12시에서 1시까지 식사 시간입니다. 실습생은 10분 후 식사 가능합니다. 각 치료실 2주째 금요일 5시에 인수인계를 하는데 각 치료실에서의 할 일들과 꿀팁들을 다음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 예방접종 필요 없습니다. 대박이죠? 저희는 다 맞아야 하는 줄 알고 다 맞았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맞아주는 거 잊지 않기! 칭칭! 그리고 치료실 분위기 좋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좋으십니다. 또한 다른 병원에 심폐물리치료실이 잘 없지만 부산의료원은 있어 직접 경험하고 접해볼 수 있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해주는데요. 가끔 늦게 올 때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4층에 실습생을 위한 휴식 공간과 다양한 전공책이 마련되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점, 다른 병원에 비해 출근 시간이 늦고 토출 없습니다. 과제가 이렇게 많은데 토출까지 있었다? 죽었겠죠? 또한 공부할 기회 굉장히 많고요. 프린트기 사용 가능. 하지만 고장이 잘 나고 느리기 때문에 집에 프린트기 있거나 집 앞에 프린트 할 수 있는 곳 있으면 거기서 뽑으세요. 다음은 단점입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40분입니다. 밥을 10분 늦게 먹고 밥 먹고 난 후 치료실 앞에 보통 1시 20분까지 앉아 있어야 합니다. 아주 큰 단점이죠. 쏙! 진짜 어떤 병원보다도 빡세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양식이 다른 병원과 아예 다르기도 하고 쓰기에 정말 어렵거든요. 반박시 우리말 맞음. 다음으로는 하루 종일 서서 업자에서 다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공부할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지역상 먼 거리, 사직이라서 가까운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멀리 사시는 분들은 좀 힘듭니다. 아이패드 안 들고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못 쓰거든요. 다음으로는 예비 실습생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실습팁 및 질문입니다. 수업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수업과 과제 시 연구실의 전공책 적극 활용하세요. 평가 도구 측정 시에 도움이 되고 치료 방법도 많이 나와 있어서 적극 추천. 수업 플랜 짤 때 논문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꾸물쭈물 어리버리하게 있는 것보다도 모르면 그냥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친절히 적극적으로 잘 알려주신답니다. 배운 후 부족한 부분 공부해 가세요. 이거 꿀팁 보세요! 진짜 중요한 꿀팁입니다. 주말에 데일리 과제 다 해놓고 평일에는 수업 작성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병원 출퇴근할 때 계단 사용 대신 응급실 방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세요. 계단 쓰려면 출입증이 필요한데 저희는 출입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꼭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세요. 계단에서 갇히면 누가 열어줄 때까지 못 나온답니다. 또한 출근할 때 부산의료원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시 오르막길 오르지 말고 쭉 직진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짐 빼지 말고 편하게 출근하세요. 마지막으로 지각! 절대 안 됩니다. 인사 진짜 잘하셔야 하고 졸면 안 됩니다. 졸더라도 걸리지 마세요. 뭐든 하려는 의지 장착 필수! 기본인 거 아시는지? 알잘 닦아올 셈 아시죠? 여러분! 한국인은 뭐다? 밥심! 부산의료원의 자랑! 바로 식사인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저는 출근하면 점심시간에 밥 먹을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ROM, MFT 측정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힙 인터널 및 익스터널 로테이션 ROM 측정 방법입니다. 저희는 힙의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널 로테이션입니다. 환자의 자세로는 바로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90도 굽힌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축은 무릎뼈이며 고정팔은 무릎뼈와 바닥의 수직선입니다. 운동팔은 양측 복사뼈의 중간이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보상작용으로는 반대 방향으로의 몸통 기울임, 같은 방향으로의 골반 돌림이 나타납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오금 부위가 의자에 닿도록 당겨안고 발과 지면을 띄운 상태에서 몸통과 골반을 고정하여 측정합니다. 측정하겠습니다. 환자분 다리는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30도 나왔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측정하겠습니다. 정상 관절 가동 범위는 0도에서 40도입니다. 다음으로는 힙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환자의 자세로는 바로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90도 굽힌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축은 똑같이 무릎뼈이며 고정팔 또한 무릎뼈와 바닥선의 수직선입니다. 운동팔은 양측 복사뼈의 중간이고 나타날 수 있는 보상작용으로는 무릎이 위로 들리거나 같은 쪽 골반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오금 부위가 의자에 닿도록 당겨안고 발과 지면을 띄운 상태로 몸과 골반을 고정합니다. 또 힙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 반대쪽 다리가 진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다리를 살짝 벌린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측정하겠습니다. 환자분 다리를 안쪽으로 모아주실까요? 30도 나왔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측정하겠습니다. 환자분 다리를 안쪽으로 모아보실까요? 30도 나왔습니다. 정상 관절 가동 범위는 0에서 45도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힙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등급별 MMT 측정 방법입니다.
짧은 발을 바깥쪽으로 힘줘주세요. 안 짧은 발을 앞쪽으로 돌려주세요. 손잡은 발가락을 안쪽으로 힘줘주세요. 손잡은 발이 바깥쪽으로 가도록 돌려주세요. 지금까지 귀요미들의 인상실습 보고회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궁금한 점이나 영상 후기 댓글 기대할게요. 뿅!